보자 그러면 자 24번 이제 여기 sustainable이라는 말이 나오던가 sustain 어딨지? 이건 모의고사 풀적에 뭐 매번 나오는 단어지. 이거 아직 못 외운 사람 없지? 그렇지. 지속 가능한. 이거 나오면 일단 지문은 뭐에 대한 거야? 환경에 관한 거야. 그래서 좀뭐 재활용 안 하고 뭐 탄소 줄이고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얘기일 건데 보자고. 네가 알다시피 이제 C가 알다고 노우도 알다인데 두 개 차이는 뭐지? 노우는 원래 알고 있을 때 아는 거. I know 하면 알아 알거든 이런 말이고 I see 하면 아하 몰랐다가 이제 알겠다 이런 뜻이야. 자 이미 네가 알고 있듯이 무엇을 어떻게 네가 사는지는 이게 주어네. 무엇을 사고 어떻게 사는지는 정치적인 거다. 정치적인 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 이제 복잡하게 좀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야. 그다음에 여기 투가 들어가야 되겠지? 누구에게 너는 돈을 주고 싶으냐? 누구에게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물건을 사고 싶으냐 하는 거야. 대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친환경 기업 이렇게 묻는 거야. 어느 회사? 이것도 이제 회사 법인 이런 말이야. 뭐 이제 회사마다 이제 자기 회사 쓰는 건 다 똑같 다른데 컴퍼니 하면은 이제 회사를 통칭한 거고 뭐 이제 코퍼레이션이다 뭐 인코퍼레이티드다 뭐 컴퍼니 리미티드다 막 이런 것들이 다 회사나 기업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 쓰는 거야. 영국 같은 경우는 PT 아 PT PTD LTD가 뭐야? 이거 리미티드란 뜻이야. 리미티드. 이 줄여서 이제 LTD 이렇게 줄이면 점을 찍는데 이게 뭐냐면은 회사는 투자를 하지.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야. 그러면 그 회사가 막 망했어. 그러면 소비자들이 서비스도 못 받아 무상 서비스 기간도. 그러면 그 책임 져야 될까 안 져야 될까? 안 지는 거야.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무한 책임이야, 유한 책임이야. 무한 책임, 유한 책임? 유한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한이 돼 있다. 이 말을 쓰는 거야. 컴퍼니인데 리미티드 돼 있다고. 그래서 유한 책임의 주식회사다. 이제 이런 의미야. 자, 그래서 무슨 회사, 무슨 법인 이런 거에 너는 더 가치를 두고 존중을 하느냐. 자, 조심해라 이랬어. 신경 쓰라 이랬어. 모든 구매 제품인데 어떻게 하면서 바이아인지 이제 뭐 함으로써지? 신중하게 연구하면서 그 회사 법인을 연구를 하라는 거야. 관계산에 우리 돈을 가져가는 자, 뭘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뭐 인지 아닌겠지? 그들이 누구겠어? 기업들이지. 자, 그들이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 뭐 마땅하단 말이지. 우리의 지원을, 즉 우리의 지지, 돈 이런 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려면 돈 가져가는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연구하면서 구매를 신경 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한테 아무 제품, 아무 회사 거 쓰지 마라 하는 거야. 이제 친환경 써라 뭐 이런 말로 끝으로 가겠지. 자, 그들이 기록이 있는지를 보래. 환경 오염시킨 기록이 있어? 그럼 사 안 사? 사지 마. 또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 무슨 관행이 있는가? 공정부여. 그렇지. 자, 커피를 회사, 커피 회사야. 그럼 커피 원두를 사올 거 아니야. 어디서 사와? 아프리카, 뭐 남아메리카 이런 데 사올 거 아니야. 어떻게 사야 돼? 돈 벌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겠지. 그럼 이건 공정무역인가? 아닌 거지. 왜? 싸게 샀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팔아야 돼? 싸게 팔아서 이윤을 뭐 1,000원에 샀으면 2,000원에 팔아서 1,000원의 이윤을 남겨야겠지. 두 배. 그런데 3,000원에 샀어. 그럼 얼마에 팔면 돼? 4,000원에 팔면 되는 거야. 그런데 1,000원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아? 4,000원에 파는 거야. 이런 걸 무슨 무역이 아니다? 공정무역이 아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애들한테 돈 안 쳐줘도 되잖아. 참고적으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들은
우리 중공업이나 자동차나 이렇게 해서 그런 데서 일한다 치자. 그럼 월급 얼마 준 줄 알아?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줘. 우리는 얼마 받지? 300. 500에서 1500을 받지. 이래저래 따지면은 자동차나 중공업이나 그냥 웬만큼 일하면은 500 못 받는 사람이 없어. 웬만하면 다 500이야. 그 정도 받아. 근데 세금 때가는? 아, 물론 이제 세금 전으로 따질 때. 근데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진짜 싼 데는 50만 원 그렇게밖에 안 줘. 그럼 커피 사올 적에도 어떻게 사와? 야, 이거 다 해가지고 5천에 팔아. 안 해? 알았어, 그럼 나 저쪽에 갈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하, 5천 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막 공정하지 않게 돈 가진 사람들이 갑질해서 사오는 거야. 그런 거를 unfair trade라고 그래. 그래서 당연히 공정무역 관행을 해야 되는 거야. 정당하게 노동 대가 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또 그들이 뭐를 하는가를 봐야 돼? 이거 뭐지? 제품이 있으면 그들이 많은 제품에 이거를 해야지 되는 거지. 이게 뭐야? 무슨 계획? 제품의 뭐? 수명이 끝나버렸으면 폐기해야겠지. 그걸 팔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그런 게. 야, 갑자기 그 생각난다. 요즘 추석이니까. 이 정관장. 추석 때만 되면 TV나 유튜브에서 광고를 엄청 때리는 기업이 있지. 저 이거 끝나고 나 꼴딱 와야 돼. 그것도 많이 선진하지만 지금 먹는 거. 이 정관장 이런 뭐 홍삼 선전을 많이 하거든. 얘네들은 다 필요 없어. 추석 때 설 때만 그냥 팔면 되고 단 때 그냥 놀면 돼. 어마어마하게 팔리거든. 왜냐면 부모님 선물할 때는 다 홍삼 인삼 이런 거 사. 그렇지. 이게 한 박스에 얼마야? 싼 거는 한 5만 원? 비싼 거는 한 50만 원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런 게 유통기한이 짧아. 그럼 유통기한 한 달 남은 거는 진짜 무료로 준다? 유통기한 지난 거는 공짜로 줘, 거의. 한 달 남은 거는 진짜 완전 90% 세일해가지고. 이런 거 구할 수만 있으면 선물할 적에 진짜 엄청. 대신 일주일 내로 다 먹어야 돼. 막 설사하면서. 자, 그렇게 해서 오래 지난 거, 이렇게 수명이 지난 거, 수명이 끝난 거는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걸 지키는가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자, 이게 전치사일까 부정사일까? 동명사가 뭐지? 어디에 헌신하다 이런 말이니까, 몰두하다니까 전치사야. 얘는 초래하다야. 커즈랑 생각하면 똑같은데. 그래서 세상에 이런 선을 가져다 주는 선을 만드는데 초래하는데 헌신하는가. 이제 좀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뭐야,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뭐 기부도 하고 선행도 하는가, 그런 거에 헌신하는가 이런 말이죠. 커밋은 뜻이 뭐 한 10개 20개 돼. 뭐 몰두하다, 공약하다, 헌신하다, 뭐 또 뭐 있어,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다 막 등등등등. 여기서 헌신하다. 자, 예를 들어 했으니까, 내 가족은 회사를 발견했는데 생산하는 하니까 ING 문제겠지. 재활용 플라스틱, 뭐야, 재활용되는, 그리고 플라스틱 패키징이 프리니까 뭐야, 공짜가 아니라 여기선 없느냐. 플라스틱 패키지 나오면 어때? 재활용이 안 되지. 100년 동안 썩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이 없는, 포장이 없는 화장지를 만드는 회사야. 그런데 뭐도 갖추고 있어? 사회적 양심. 사회적? 이게 양심이야. 양심도 갖추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쓰레기도 안 나오고 재활용할, 저기 쓰레기도 안 나오고 폐기물도 안 나오는데 양심도 갖춘 회사를 발견했어. 좋은 회사 예를 들은 거야. 얘네들은 기여했다는데 50%의 수익을 어디에? 화장, 이게 뭐야? 변기, 화장실 변기 전 세계에다가 만드는데. 오. 그리고 우리는 진짜로, 진정으로 이 말이야. 뭐 하는데 기뻐한다? 우리 돈을 소비하는 거지. 어디? 이런 특별한 화장지를 매달 사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기업에 돈 투자하는 거지.
자, 이제 기억하라 그랬어. Corporate world, 기업 세계, 회사의 세계, 기업 세계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소비자.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왕이라는 거야. 소비자를 바탕으로 지어진다. 그래서 소비자로서 너는 힘이 있다. 투표할 수 있다는 거지. 뭐에 투표하는 거야? 뭐 산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로 봐야 되겠다. 네 지갑으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갑으로 너의 힘을 과시할 수 있다. 소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격려, 촉진한다지. 회사가 껴안다, 포용하다. 좀 더 건강하고 건전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한 관행을 할 수 있도록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것도 견장하다. 이거를 너는 이걸 뭐, 너는 이런 거 있다. 이런 걸 힘을 꾸며주는 걸 봐야겠다. 이렇게 정도 병렬로 봐야겠네. 투표할 힘이 있고 이렇게 격려해줄 힘이 있다 하는 거지. 네가 사는 모든 구매마다. 자, 이렇게 해서 24번 봤어.